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세계여행 중인 30대 용숙부부입니다. 지금 여기는 발리 산후루예요. 지금 용민이가 아침부터 수영장 가 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Let's go! 요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수영장이 있습니다. 캠핑서 왔어? 뭐야, 왜 저래? 캠핑서, 조식 준비돼 있어? 벌써 밥 먹을 시간인가? 아니, 아침에 조깅 갔다가 스위밍 좀 했어. 캠핑서, 왜 저래? 조식 진행시켜. 진짜 정신 나간다, 진짜. 진행시켜. 오늘 저의 컨셉은 호텔 리조트 직원입니다. 아, 저기 저 방 하우스키핑. 아,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네, 아, how was the sleep? Good? Good, good. 아, 마지막까지. 잡아, 잡아.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바람이 약간 살살 부는데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확실히 아침 저녁이 더 선선하고 좋네요. 낮에는 이런 날은 그랩을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오늘 벌써 다 와버렸다. 그래, 우리 낮에는 좀 그랩을 타자. 그래. 저희 오늘도 어제 갔던 카페 다시 갑니다. 거기가 작업하기 좋고 직원들이 진짜 너무 친절해요. 눈치 안 지고. 저희가 어제 5시간 있었거든요. 렛츠고 카페 렛츠고. 이 자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딱 이 자리만 비어 있냐? 제가 오면서 빨래방을 들렸어요, 런더리. 근데 용빈이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보더라고. 코리안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물어보셨다. 하긴 약간 인니 사람이 봐도 인니 같은가? 약간 현지화 잘 되는 얼굴이잖아. 동남아 어디 가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인도네시아 오면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고, 태국 가면 태국 사람이냐고. 최고 아니야? 현지화. 약간 산후루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 산후루는 여행보다는 이렇게 편히 쉬면서 작업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1차로 용민이가 컷 편집을 쫙 해요. 그럼 제가 2차로 보면서 제가 또 컷 편집을 한번 정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둘이 같이 확인하고 이제 용민이가 네 번째 자막 작업을 합니다. 그 자막 작업을 다 해서 저한테 주면은 제가 이제 쫙 보정을 하고 썸네일까지 만들면 끝입니다. 분업화 되어 잘 되어 잘 분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또 재밌어요. 진짜 같이 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물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올렸을 때 그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 돼요. 그래서 저희 맨날 댓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맨날 새로 고침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도파민 중독 같아.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되게 하나하나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용민이가 해놓은 작업물에 오늘 제가 보정하는 날입니다. Let's go! 자기야, 내가 진짜 정신 산만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보정을 하다가 갑자기 댓글이 생각났어. 그래서 댓글 창을 열어서 지금 댓글을 달라 그래. 성인 ADHD에 좀 정통한 박사님 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캐닝가지고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좀 약해가지고 좀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진짜 5시간 있었거든? 커피 한잔 먹고, 나 차 한잔 먹고, 자기 빵 하나 먹고 이렇게 6천원 나왔다. 미안하다, 미안해. 거기 전기 쓰고, 와이파이 쓰고. 아, 여기 진짜 최고야, 여기 진짜.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아, 여기는 진짜 산후루 최고의 카페. 밥 먹으러 가자. 버섯 비빔밥, 제육, 김치찌개. 이 김치찌개 고기랑 김치 좀 잘라주자. 묵은지 김치찌개 가장 더 비쌀 것 같은데. 묵은지
보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뭐 하루 한식 먹는 거 같아, 자기야. 아니, 이 국물 다 비울 수가 있냐는 거야. 올해 먹은 외국에서 먹은 한식 중에 최고다. 저렇게 먹고 28,000원.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직 산후루에 있는 모든 한식당을 가보진 않았는데 일단 비빔밥 레스토랑 원탑. 저희는 또 해변가로 또 걸으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산후루의 비치.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여기 현지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나 봐요. 자기야, 북적북적하지? 야, 저기 박소랑 사태도 있고. 야시장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길거리 세팅이 다 돼 있네. 여기 크레페. 아, 엄청 얇, 바삭바삭한데 달콤하게 크레페. 산으로 해변은 올 때마다 재밌다. 그렇지. 또 이 요일마다 또 일요일에는 또 이런 풍경이네. 그렇지. 완전 파티지 지금. 크레페 먹을 거야? 안 먹는다고. 자기야. 아, 먹을 건 봐. 가서 먹어. 자기 안 먹을 거잖아. 자기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니? 자기야. 아, 나 안 먹으면 안 먹는다며. 맛있다. 맛있어? 종이 먹는 거야? 뭐 먹는 거야? 엄청 크지? 어? 아, 나 이거 천 원도 안 해. 아니, 나 종이 먹는 줄 알았잖아, 자기야. 오늘 산후루 바닷가는 인도네시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해수욕하면서 놀고 있네요, 진짜. 뭔가 정겨우면서 아름답지. 아, 애들이 노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해. 나.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산후루라는 지역에 있고요. 여기에서 숙소를 한번 옮길 거예요. 짐을 줄이자, 짐을 줄이자. 아우,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어서 짐을 못 들고 내려가네. 그 대신 잘 찍어줄게. 고마워, 땡큐. 숙소가 500m인데 이 날씨엔 절대 못 걸어가. 2,000원 쓰지 않아, 그냥. 그래.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돼. 아, 무조건 이제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걸 쓰고 맥주 한 잔 안 먹는 게 낫다. 오늘도 날씨가 더워요. 셀프야. 여기는 1박에 55,000원이고 조식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너무 이쁘죠. 오늘 날씨 좋아서 채도도 좋아. 저희는 아마 저 2층일 거고 조식은 여기서 먹습니다. 여기가 조식 먹는 공간. 자기야, 조금 더 좋은데 오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게. 원래 저희 일정이 산후루에서 더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산후루에서 5박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있다가 여행을 한번 왔을 때는 숙소 1박에 뭐 1, 2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장기로 계속 여행을 하다 보면 박에 만 원만 차이 나도 한 달이면 30만 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숙소를 조금 이제 합리적인 데를 찾다 보면 이제 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데를 가게 되고. 그런데 산후루가 좋아가지고 한 1, 2만 원 더 내고 숙소 이동했더니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네. 그리고 막 엄청 좋은 막 리조트 호텔 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만 달라져도, 그치? 사람 마음이. 얼굴이 폈잖아. 어? 산후루에서 얼굴이 폈어, 알아? 어? 트러블이 안 나. 체크인 시간을 너무 이른 시간에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빨래 맡기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릇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너무 더워서 못 먹겠어. 오늘 메뉴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먹는 마라샹궈. 마라샹궈. 오늘은 마라샹궈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막창으로 만든 마라샹궈라고 해서 돼지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대단한 게 왕복 2차선인데 그냥 여기서 차 돌려버려. 근데 아무도 빵빵대지 않아. 도리마까지. 도리마까지. 중식당이 엄청 크네. 여행하고 쉬고 편집하고 여행하고 쉬고 편집하고 이 패턴이 되게 괜찮다. 매일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것 같아. 어제 한식, 오늘 중식, 내일 양식, 그 다음 베트남. 여러분 저희가 이제 발리 다음에 어디 가야 될지 아직 못 정했어요. 혹시 보시고 싶은 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댓글대로 여행은 못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남겨주십시오. 어디 갈까 진짜? 마파두부가 나왔거든요. 이거 용민이의 픽입니다. 맛있게 먹어. 마라샹궈인데 막창? 막창? 그리고 돼지 내장으로 한 마라샹궈 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막창 알지? 돼지 냄새. 근데 난데? 난데. 자, 그거 좋아하잖아. 저 마라샹궈도 첫 경험이거든요. 나도. 맛있네. 알고? 완전 맥주 안주네 이거. 이것도 있다. 건면도 있다. 이거 건두부도 있다. 와. 계란볶음. 계란볶음밥. 막창 마라샹궈. 볶음밥 맛있다는데. 계란볶음밥. 야, 마라샹궈 좋아하시는 분들 발리 오셔도 된다. 여기 있다. 바삭바삭하시다. 이거 보자 이거. 막창. 이 화한 향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다. 저녁에 한번 와서 술 먹자. 먹자. 용숙 부부의 산으로 맛집 탐방. 오늘 판다 키친. 음식 3개 먹고 택스 붙어가지고 23,000원 나왔거든요. 저는 대만족. 약간 그 중국 향신료 맛이 있긴 있어요. 화하고 막 이런 게. 근데 그런 거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완전 강추고. 자기는? 디저트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아예 안 듣는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냥 대화라는 게. 막 가 다음에 나 다음에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가 다음에 마가 다음에 막 자 막 이러니까 여행의 묘미는 이런 골목길 걸어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밥 먹고 숙소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 중인데 이 대로변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한적함과 이런 조경들. 사실 조경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자라난 풀들과 나무들인데 이런 게 예뻐. 아기야, 밥 먹은 거 소화 다 됐어? 여기 옆에 빵집 맛있는 데 있는데 갈래? 대답 안 해버리기. 파이팅! 드림아카지. 우와. 여러분 여기는 1박에 5만원 정도 합니다. 5만원 정도 하는 룸을 소개해드릴게요. 들어오면은 더블룸이 있습니다. 더블룸이 있고 이거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커넥팅 문인데 저희는 이게 쓸 일 없고 테라스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아요. 테라스가 있어서 여기에 뭐 빨래 널거나 뭐 앉아서 책 읽거나 하면 되는데 낮에는 못할 것 같아요. 더워서.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욕조도 깨끗하고 여기 옷장이랑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짐 놓는 곳 용민이가 여기서 편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식 포함 5만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되게 만족스러워. 방 진짜 마음에 든다. 이 정도의 조식 포함 5만원, 5만 5천원이면은 괜찮은,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침대도 좋아? 여러분 산후루가 해장비라. 그래도 오늘은 이동하는 날인데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바로 옆집으로 이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방 컨디션이 좋아지고 밝아서 좋아요. 그 전에 있던 저희 호텔은 빛이 없었어요. 저희 이제 여기 체크인 완료했고 요 앞에 빵집이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 자기 갔다 와. 자기 진짜 갔다 와. 저희가 여러분들께 요 앞에 산후루 빵 맛집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고고고! 오늘은 산후루의 완벽한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산후루의 완벽한 하루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해변가를 쭉 뛰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조식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그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게 산후루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 8시, 아침 8시 좀 넘었고요. 스켜니는 지금 옷 입고 있어가지고 옷 다 입으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에 운동을 좀 해줘야 개운하다고 자기야. 아, 벌써 조식을 즐기고 있는 투숙객들입니다. 저희는 늘 아침마다 이렇게 러닝을 뛰곤 해요. 참 개운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산으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뛴 지. 매일매일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러닝 하는데 화장한 여자 나야다. 아, 이게 왜 화장을 했냐면은 화장까지 해야 좀 덜 타. 나도 화장 좀 해야겠다, 자기야. 그래, 자기도 좀 발라라. 너무 탄다, 너무 타. 이렇게 한 7-8분만 걸어오면 바로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이 산우루 비치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동쪽이다 보니까 해가 이쪽에서 떠요. 그래서 아침에 러닝할 때 이 햇살을 받으면서 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전 여기서 뛰고 스키언니를 걷는답니다. 용민이 뛰러 갔습니다. 저는 공복에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쉬다가 그래도 한번 좀 걸어볼까요? 어제 좀 많이 먹었으니까. 원래 제가 아침 운동을 맨날 나온다 하고 이제서야 나왔어요. 아침 운동이 얼마나 개운한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너무 덥고 빨리 가서 조식 먹고 싶은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심히 고생하고 조식 먹자. 가자. 스켜니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만나서 이제 조식 먹으러. You're my lady. TV는 사랑을 싣고. 자기야. 어디? 그녀의 발걸음은 참 가볍습니다. 요거트랑 그래놀. 조식의 여왕. 빵도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거 알지? 와, 안 눅눅하게 하려고. 와. 배운 여자. 와. 배운 여자야. 알지? 저희가 어제 이거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를 마트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조식이랑 먹으려고요. 저희가 맨날 약간 브런치 개념으로 11시, 12시에 맨날 밥 먹다가 9시 20분에 이렇게 조식을 먹으니까 약간 흥분한 상태야, 둘이. 아까 걷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 세계여행이란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막 여행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없고 여행하는 날에는. 근데 시간 많은 날 일상을 제대로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 하루가 길잖아. 그지?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싶다. 뭐 그런 다짐을 하게 되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 저희 밥 먹고 이제 수영하러 갑니다. 자기야. 자기야. 나 이렇게 가두면 어떡해, 자기야. 나. 날씨는 맑은데 해는 구름에 가려진 날씨. 딱 수영하기 좋은 날씨죠. 맨날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수영장 딸린 호텔에서 낮에는 이렇게 물놀이하고 쉬는 것도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기 왔어? 가라! 저희는 이제 수영을 다 마치고 씻고 준비하고 어디를 가냐? 일하러 갑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카페 가서 작업을 해야 성취감이 뿜뿜. 그래서 오늘 일하고 여기 산으로 바닷가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분위기가 진짜 최고. 오늘 거기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자꾸 본인이 올드머니 룩이라는데 그냥 흰 셔츠에 반바지 야, 입고 노머니야. 어? 노머니야, 노머니. 아, 노머니 룩입니다. 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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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네. 노머니 룩이야, 노머니. 룩. 이대로 딱 눕고 낮잠 자면 최고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자기야. Let's go. 자기 또 나한테 영감 받아가지고 또 패션을 따라했구만. 셔츠에 또 반바지. 아, 나 진짜. 유견아, 유견아. 내가 자기한테 영감이야? 영감을 줘. 돈 그냥 영감이야. 어, 자기야. 내 영감, 영감탱이. 아, 자기의 영감이야? 영감탱이야. 아, 영감탱이야? 영감 무슨? 아, 자기가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니까 자기가 나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작업 좀 하겠습니다. 완전 집중해서 해서 몇 시간 지났지? 한 3, 4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원래 집을 들려서 좀 짐을 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바로 택시 타고 갑니다. 노머니로? 올드머니? 노노 노머니 노머니로 노머니 노머니룩은 어떻게 완성시키죠? 돈이 없음으로써 완성되죠. 저희가 보통 밥을 4시나 5시쯤에 먹거든요. 근데 지금 4시 반이 지났어요. 갑자기 허기가 와 그냥 미친 듯이 몰려가지고 갑자기 원래 좀 슬 걸어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서 그랩을 탔습니다. 바로 가서 주문 그냥 바로 해버리고 바로 먹어야겠네. 왜 신난 거야? 아니 닫아와. 어? 식당과 아니 행복할 수가 있냐고. 릴라 판타입니다. 이 해변가 식당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완전 명당인디? 그런 일이 있었거든. 분위기 좋은 바닷가 앞에서 밥을 먹은 단점이 파스타 나오면 파스타가 먹는 동시에 식는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식지 않고 파리와의 전쟁이네. 이게 카르보나랑 내가 딱 먹고 싶었던 이 전통이야 아니면 한국식이야? 한국식이 시판에 파는 그 맛. 아 이걸 먹고 싶었던 거야? 응. 오뚜기 맛. 서양인들도 이런 맛 좋아하나?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해변가 따라서 쭉 식당들이 있어요. 뭐 호텔도 있고 호텔 식당도 있고 일반 식당들도 있고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골라갖고 가서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에 와서 뭐 맥주 한잔 먹어도 되고 이렇게 저희처럼 저녁에 와서 밥 먹어도 되고 참 여유롭고 좋은 식당입니다. 저희가 아침에는 여기 운동했었는데 이렇게 또 밥 먹으러 오니까 감회가 또 색다르네. 해변가 식당이라고 해서 막 엄청 비싸고 이러지도 않아요. 다 뭐 한 7,000원 비싸봤자 만원? 우리 요리 세계에다가 후식 하나 먹었는데 세금 16% 해가지고 23,000원 나왔어. 해변가에서 그냥 저렇게 먹으면 그냥 괜찮잖아. 편하게.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런 여행 나오면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내일 아침에 이거 먹으려고. 내가 한국에서 불닭볶음면 이거 분홍색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땡기냐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까르보나라 불닭. 매운데 느끼할 거 아니야. 그거 내일 주식 때 먹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옷이랑 완전 세트야. 완전 핑크의 미친년인 줄 알겠어. 세트네. 어? 오늘 하루 총평. 너무 올드해. 총평을 하네. 아니 총평. 기분이 상했어. 올드한 그 남자는 갑니다. 집으로.